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로서 8행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씩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시인의 지혜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일곱 번째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인절에서 반복적인 표현이 있다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4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유발하는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위한 시인의 결단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고 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풍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헬라 철학과 이방 문화의 물결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죠. 시인은 이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고 세계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도록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기억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어지는 57절부터 64절은 해트연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시인의 노력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분깃으로 얻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포도나무에 접붙임바 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되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5초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5초가 지나가면 그 행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청종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많아져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범한 것이 떠오른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둘러 순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65절부터 72절은 이 테트연인데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8절을 보아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며 그분처럼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말과 행동에도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죠. 우린 연약하여서 삶이 분주해지거나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서도 유익이 있게 만들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였죠. 삶이 힘겨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붙들여야 합니다. 무엇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이 들었을 때 저를 위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을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저를 정죄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두려울 때 저에게 힘을 준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죠. 현실의 벽에 막혀 사역의 비전이 흐려지고 있을 때 저에게 소망을 준 것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처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좋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